0890번님의 인트론 바이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9,420원이고요. 비중 15%예요. 더 올라갈까요? 목표가 손절가 부탁드릴게요. 라고 하셨는데요. 알겠습니다. 뭔가 오늘 시원스러운 불타기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중국 폐렴이 좀 불렀던 항생제 내성 관련주로 지금 부각받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아까 또 얘기해 주셨지만 이렇게 제약바이오가 좀 움직인다라는 거좀 이야기를 하셨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부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인트론바이오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바이오 신약 개발 사업인데 종목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진단키트 연관도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 인공호흡기 관련 폐렴에 의해서 아미카신이라는 그 예방적 사용효과가 뭐 증명이 됐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저도 의사가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시세를 받는 부분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뭐 좋지는 않겠지만 테마로 일단 편승이 됐고 최근 1개월 전부터 좀 거래량이 붙어서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께서 매수는 잘 하신 건데 현재 구간에서 추가로 뭐 강하게 갈지는 하루 이틀 안에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고요. 현재 위치에서는 일단 만원 돌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익이 지금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위치상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흐름상 만 원이 일단 오늘 돌파가 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터치를 했었고 직전 고점에 11,000원을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급 라인 자체가 수렴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만원 돌파하면 11,000원에서 일단 비중 관리를 한번 해주시고 최종 목표가는 12,000원대 이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폐렴이란 유행이 생겼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시청자님 매스코보다 미친 9,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가 상승은 충분히 나올 것 같고요. 또 폐렴 관련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진 종목으로 돼버려서 뭐 경남제약이랑 그런 종목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오늘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일단 최종 목표가는 12,000원을 설정해 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8,900원이 이탈하면 조정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아직 흐름이 뭐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중국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면 또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으니까 현재 비중 가지고 최종 목표가 12,000원 그리고 8,9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번 주에 고점을 잘 체크하셔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8,900원만 이탈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면서 고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